안녕하세요. 배달회복 공동체 김상철입니다. 오늘은 중독과 우울증, 이런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?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이미 상담도 받으시고 또 병원 치료도 받으면서 나름대로 이에 대한 방법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. 근데 오늘은 좀 특별히 또 배달회복 공동체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. 배달회복 공동체에 오시는 분들의 특징이 참 많이 있어요. 그 특징 중에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화가 나 있어요. 내가 왜 여기에 와야 하지? 이거예요. 그 특별히 이제 가족들하고 함께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이 마음을 가지고 오십니다. 모두는 아니에요. 그러나 상당수는 내가 여기에 와야 하는가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분들이 계세요.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. 뭐 부모님이나 형제나 또는 환경 이런 다른 부분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그 탓을 계속 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용기가 없습니다.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그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나는 불가능해. 완전히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찾아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데 이 어둠의 터널에서 나를 옮겨줄 수 있는 그 무엇도 지금은 없다. 이제 그런 상태에 이제 빠진 분들이 여기에 이제 오는 거죠. 근데 여러분 회복하시고 싶지 않으세요? 인정하세요.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나올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.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. 제가 아주 중요한 성경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태복음 18장인데요.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?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?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. 근데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가 귀에 싹 들어왔냐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묻는 거잖아요.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에 관심을 두고 있는 그 목자에 대해서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하냐 묻는 거잖아요. 이것은 여러분에게 해당됩니다. 당신같이 소외되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우리 예수님은 관심을 두고 계신 거예요. 그래서 묻는 거예요. 너 내 마음 어떻게 이해되니? 내 너에게 관심 있어. 이런 말씀이에요.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시면 도움을 받으세요. 그것 또한 용기입니다. 이 용기를 잃지 않을 때에 반드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. 여러분 할 수 있어요. 힘내세요. 감사합니다.